500명 유튜브에서 별명 대게임.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왜 오킹이 투표를 안 했어? 나 했거든요. 씨. 축구하러 가기 전에 결론이 뭔 줄 알아?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6시에 잤거든. 6시 반에 잤거든 다시. 12시쯤에 깼나? 11시 반쯤에 깼다. 11시 반쯤에 껴서 TV 딱 트니까 이재명 우세인 거야. 그래가지고 어라 하고서 카톡 봤거든? 300 플러스 돼 있어. 여진이 우리 석삼촌. 아 여진이는 이민각은 안 해요. 이민각은 생각 안 해요. 쿠데타 생각하더라고. 여진이 뭐라냐고? 여진이요? 내가 이제 자고 일어나서 카톡을 막 이렇게 대충 봤지. 막 아주 초상집이야. 야 너네 친구들 중에 반대쪽 찍은 사람 있냐? 여기도 있는 거 아니야 이씨. 이론상 여기 3명 이재명 뽑았다 하면서 이제. 그럼 이제 제일 조용한 새끼가 범인이래. 나 자고 있었잖아. 그래가지고 500명 유튜브에서 별명 대게임 많았어. 나 아무 말 나 자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나 아니야 임마 막 다시 일어나가지고 나 아니야. 아니 뭐 다른 사람 뽑는다고 죄인이야 하니까 그건 죄가 맞음. 저 새끼 말하는 거 봐. 너네 상종 안 했어요 십새끼 그거. 걔는 나중에 공천 받고 진짜 나갈 수도 있어. 여진이 정치 방송 같은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. 계속 지들끼리 막 토론하고 있어. 주변에 있냐? 없대. 근데 왜 이러니? 근데 논리가 없어. 아니 20대 투표율이 왜 이러냐? 다들 화나 있는 거 아니었냐? 정권 교체만이 살 길이다. 지들끼리 구호 만들고 막 표어도 쓸 기세야. 너네 다 했냐? 다 했대. 그럼 누가 안 한 거야 도대체? 또 나야. 그러면은 답장 나만 안 하거든. 일이 없어지는 게 나만 없어 안 없어지니까 또 나야.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왜 오킹이 투표를 안 했어? 나 했거든요. 씨. 축구하러 가기 전에 결론이 뭔 줄 알아? 유튜버잖아 저 새끼. 그게 결론임. 내가 투표 안 한 이유가 저 새끼 유튜버잖아.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 막 직업에 귀천이 뜻이 있잖아. 그냥 무지성이야. 그럼 애들 다 아 그래요? 나 깨가지고 이제 크크크크크 보내자마자 너 누구 뽑았어? 근데 지들끼리도 막 인지 부조화와 명명이. 근데 평소에 하는 얘기 들어보면 아닌데. 근데 왜 뽑았지? 뭐 누구 뽑았다고 한 적도 없어. 다 북불론자인데 맞아. 나 뭐 안보관부터 글러먹었는데 그런 거 막 얘기하고 해도 지들끼리 막 왜 뽑았지? 안철수 때문인가? 이지랄. 그래가지고 2시 반까지 보다가 어우 박빙이야. 너무 역대 그런 적이 없었을 것 같은데 박근혜 문재인 때가 이제 5% 미만으로 나가지고 박빙이었다. 60%를 개표해도 승부가 안 나네 이랬는데 이번에 0.7%. 내가 이재명 후보였으면 잠 못 잤다. 어떡하냐. 저는 딱 그 이재명 후보 하얀 카니발 타고 나오는 거기서 잤어요. 저도 일개 국민 중에 한 명이지만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은 표차가 그만큼 안 났다는 거는 상대방의 좋은 공약들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해야 되고 반 정도가 지금 당선인을 뽑지 않았다는 얘기잖아. 원하는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야. 내가 누구를 안 뽑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인정 안 하는 건 그건 잘못된 나라지.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. 해주 응원해주는 게 맞지. 저는 그래서도 누구든지 응원해요. 내가 안 뽑은 대통령이어도 여태까지 그래 왔어 나는. 근데 지도의 반쪽은 파란색이고 반쪽은 다 빨간 거래던 듯이네. 유튜브 보면은 씨, 댓글 보면 서한 동안으로 나뉘겠어 씨. 나는 경기도가 되게 의외던데. 아, 경기도 때 잘해서 그런 듯? 이재명 후보요? 경기도에서 많이 뽑았으면 뭐 했나 보지. 뭐. 계곡은 마음에 들어. 나 계곡 좋아. 그래서 가평은 빨간색이던데요. 아니, 경기도가 이렇게 다 파란데 거기 이제 약간 두 군데 가평이랑 그 양평 요게 여기만 빨갛더라고. 니가 제일 나빠? 어, 왜요?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관심 좀 가져야 돼. 그리고 젊은 층일수록 더 가져야 우리한테 좋은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. 방송에서 하지 말자는 거지 내가. 여러분도 다 관심 가지는 게 좋습니다. 오킹 형도 정치 관심 없었는데 해야 돼서 한 거지. 사실 많아요. 근데 방송에서 얘기 안 하지. 티나. 경제, 사회 얘기하다 보면 정치 얘기 안 나올 수가 없긴 해. 저한테도 막 이 얘기하니까 가시보기 채널 댓글에 양비론 펼치는 새끼들이 제일 잘못돼. 너 같은 애들이 분탕 치는 거라고 나한테. 아니 근데 둘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나 투표 안 하진 않았어. 투표했어. 솔직히 둘 다 이상했잖아요. 지금도 이상해 하기는. 뭐 왕자 뭐 쓰고 욕하고 막 삐져버린다 그러고 막 그런 거 보면 무섭지. 그래서 둘 다 싫다고 한 건데 그래도 뽑을 거야. 난 뽑을 거였어. 둘 다 싫다고 하는 게 분탕 종자래 내가. 아, 둘 다 이상한데 어떡해. 나한테 왜 그래. 근데 이번 투표가 대선이 말이 많았잖아. 종이 접는 법을 안 알려주던데? 그걸 왜 알려줘? 아니 나는 이렇게 찍고 이렇게 접으면 두 번인지 8번인지도 이렇게 같이 찍힐 것 같아가지고. 그래서 나는 찍고 나와서 이거 어떻게 접어요? 물어봤지. 그러니까
그냥 접으세요 그래. 근데 그거 접는 거 다 통일해야 되고 막 그렇다던데. 그래가지고 그냥 접으라길래 개구리 접을까 하다가 개구리 접어서 이렇게 뒤에 튕기면 이렇게 가는 거 재밌잖아요. 나 그래서 투표용지 잉크 마르게 요래 털어서 접었어. 나도 나 보통 위에 있잖아. 1번 아니면 2번 위에 있으니까 접는데 약하게 접어. 약하게 접어가지고 쏙 났지. 여기 어르신들 다 앉아있는데 혹시나 또 나랑 또 다를 수 있잖아. 괜히 또 나 찍은 거 보고 아니 땡 이런 거 할까봐 주상케 가리고 넣었지. 그거 같긴 한데 요번에 2번이 됐죠. 야 0.7% 와 피 개말렸겠다. 수혈 받으면서 했을 수도 있어. 개표율 90% 나올 때까지 확정 안 난 거 요번 처음일걸요? 형은 허경영 형 뽑았지 당연히. 전환 존나 와. 약간 좀 내적으로는 친해지긴 했어. 넥스트 레벨이 존나 웃겼다고? SM에서 그걸 왜 허락했지? 아니 윤석열 후보랑 이재명 후보랑 막 이거 하는데 위화감 존나 들고 넥스트 레벨 앞으로 못 들을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 그거 SM한테 얘기할 때 저 뭐야 SM 저기 뭐야 이사님 아 이거 SBS에서 무슨 일이야 뭐 인기가요 뭐 하는 것 때문에 그래? 아니 우리 요번에 우리 저 반장 선거 하잖아 뭐 하는데 그러니까 넥스트 레벨 어 거시기 아이린 팬이야 어 아이린은 거기가 아닌데 아이 넥스트 레벨 어 우리 다음 세대로 어, 다음 대통령 할 거니까 이거 해가지고 노래 좀 써도 되나? 어 그런가? 어 좋아 보이는데? 어, 다음 대통령을 어, 우리 에스파들이? 아 그러면은 우리 대선 요거 할 때 우리 에스파들 나와가지고 좀 춤 좀 춰줄 수 있나? 여기 노래도 불러주고 으쌰으쌰. 아우 그래도 형님 우리 에스파들이 또 대선에 실제로 나오고 하는 거는 좀 그렇죠. 오해받을 수도 있고. 아 그러면은 우리가 AI로 만들어서 쓸게. 이제 AI 만들어도 된다. 허락 맡았잖아 그러면. 내가 봤을 때 이거 임. 내가 봤을 때는. 그러지 않고서는 이걸 허락하기가 어 AI 만든다는 거를 에스파를 AI 만드는 줄 안 거지 윤석열 이재명 후보를 이거를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거 봤어? 안철수 후보 자동차 터뜨리는 거 봤어? 아니 그건 씨발 좀 안철수 씨가 이제 단일화 하면서 너무 늦게 하긴 했어. 미리 만들어 놓은 거야. 원래는 이렇게 셋이서 달리는 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 만들어 놨는데 짜증이 살짝 난 거지. 야 터뜨려 씨. 아, 이거 당사자들 얘기 들어봐야 돼 나중에. 아니 광야에서 경쟁하는 걸 허락했지 후보들이 춤추는 걸 허락했지. 아니 이건 누구 아이디 본 거야. 국민들 웃었으면 됐다. 존나 웃기긴 했잖아 솔직히. SM 주가는 개떡상하더라. 아 그러면 이득 봤네. 치말사 두 장밖에 안 썼겠다 그러면. 어. 내가 봤을 때 이게 근데 SBS로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그게 이제 어, 입소문 타면서 이제 다음 대선 봐라 이제. 아,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막말로 메르시하고 나올 수도 있어. 대한민국을 치료해줄게요 하면서 메르시로 날라와 이제. 야 이거 허락한 사람 괜히 혹시나 이렇게 잘못되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심할서 이렇게 쓰면 안 돼. 이러고 써야 돼. 이러고 이제 세로로 글씨 써야 돼. 벼로 가져와. 먹 갈아가지고. 어제 형 휴방 안 했으면 칼춤 망나니급으로 쳤을 때 키키키. 아 어제 그것도 있어. 대선 때문에 또 이제 여러 명 또 와가지고 막 정치 얘기하고 막 그럴까봐 자기 정치색을 남한테 드러내면 안 되지. 아니 뭐 남한테 드러내는 건 되지. 강요를 하면 안 되지 강요. 나 뭐 정치색 이렇다 뭐 얘기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친구나 가족들 앞에서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죠. 통일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. 같아도 얘기 안 하는 게 맞아. 같아도 나도 아빠랑 얘기할 때 알겠는데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는 건 다르지 않다. 허나 사람이 이상해 보이긴 한다. 너 이 새끼 그거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소리.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 색깔 바꿀 수가 없어요. 부야당이죠. 이젠 여당인데 보수층을 젊은 층에서 많이 좋아했던 거는 잘해서 좋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. 저는 개인적으로 현 정권이 마음에 안 들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여러 가지 안들로 인해서 아버지 세대는 그런 게 그렇게 되지 않지. 우리 엄마 아빠 세대는 그냥 무조건 한쪽 그냥 어, 딱 정해진. 저는 누구 뽑았는지 얘기 안 했습니다만 왜냐면 또 이게 또 4,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티 안 낼 겁니다. 저한테 누구 뽑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. DM 존나 오던데.